운행자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종 사례들 많이 적혀 있는데, 천천히 가보죠. 무단 절취 운전자입니다. 무단 절취 운전자인데, 무단은 절취는 무단과 절취의 차이는요, 무단은 허락받고 갈 개연성이 큰 겁니다. 절취는 불법 영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도둑질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 절취, 뭐 이렇게 가고. 무단은 그 자동차 소유자와 나와의 관계, 무단 운전자인 나와의 관계가 어떤 인적 관계가 형성되면 이건 무단이다. 이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후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종업원이 끌고 나갔다. 어째요? 굳이 허락을 안 했더라도 무단으로 끌고 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허락할 가능성이 큰 거고. 내 친척이 끌고 갔다. 내 친구가 끌고 갔다. 이런 경우에 허락받고 가지 않았어도 사후 개연성이다. 이건 무단으로 봐요. 절취는 있죠. 처음부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도둑, 불법 영득의 의사표시다 그러죠. 형법적으로 불법 영득 가져갈 목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은 무단 절취의 경우에 무단은 원칙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무단은 책임이 있죠. 왜? 나하고 인적 관계가 좀 있으니까. 사후 승낙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운행자의 범위에서 무단 운전의 경우에 무단 운전자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무단 운전을 했을 때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자, 책임이 있는가 여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승낙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절취의 경우, 자동차를 도둑질 해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자, 그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여기서 거론을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 차를 몰고 가다 사고 쳤으니까 불법행위 당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운행자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절취를 당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느냐, 절취를 당한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사무실에다가 물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급히 사무실로 가가지고 1층에 있었나 봐. 1층에다가 밖에다가 주차시켜 놓고 잠깐 물건 가지러 간 사이에 도둑이 와서 그차 끌고 가다 사고를 냈어요. 이 경우에 내가 키를 꽂아놓고 간 것이 원인이 됐고, 시간적인 간격도 잠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어째요? 절취 운전자가 아니라 그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키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차키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절취 운전의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운행자의 범위에 들수 있다라는 거. 다만 내가 키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어요. 도둑놈이 내 차를 끌고 갔는데 1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당신이 도난맞은 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때?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키 관리를 그때 잘했으면 내가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키 관리 잘못하고 결국은 이 절취 운전자가 사고 낸거 아니냐. 그 책임져.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키 관리를 과실을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거지요. 왜냐면 시간적인 간격이 그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간격 장소 내용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절취 운전의 경우에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관한 꼼꼼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 빌려주는데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이렇게 됐어요. 이 사용대차, 임대차 개념과 관련 소비대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쓰라고 준 경우죠. 목욕탕에서 비누 쓰라고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비누 쓰라고 빌려줬는데 쓰다 보니까 어째요? 비누 다 닳아버렸어요. 이때 빌려준 사람이 아까 그 비누 돌려달라, 이거 좀안 되는 거죠. 그 비누 돌려달라. 돌려달라고 하면 뭐로 돌려주면 돼요? 비누 하나 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돈 빌려준 거예요. 500원 빌려줬더니 나중에 그 동전으로 돌려달라, 이거 깝깝한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서 소비대차는 원물 반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그 물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때그 티코라는 거 있었네요. 조그마한 차. 티코 빌려, 아니다, 티코를 빌려, 그랜저를 빌려줬더니 나중에 티코로 돌려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물건 그대로 빌려줘야 되는 것이 사용대차와 임대차입니다. 이때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경우에 빌려간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아니요.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이야기. 빌려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